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중에 검찰에 출석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의혹의 핵심 인물이 서초동으로 소환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뉴스 속보 가장 생생하게 돌직구쇼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가심은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설득. 오늘 동아일보가 1면에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득 함께 보시죠. 미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에게 핵실험 포기 촉구하라. 중국이 역할하라. 설득하라. 라는 걸 요구했습니다. 소위 김정은 설득을 요구했다. 동아일보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진핑 두 정상의 첫 대면 정상회담입니다. 북핵 문제, 대만 문제, 3시간 12분 날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파면. 한겨레신문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누구를 향한 파면일까요?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의 폼나게 발언은 망언이라며 파면하라! 라고 공세의 고삐를 쥐었습니다. 이 장관은 언론 보도될 줄 몰랐다, 기사화될 줄 몰랐다라며 사실상 또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만 여야 간에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도 동원할 수 있다라는 얘기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눈물. 한국경제가 2면에 쓰고 있는 기사인데 눈물, 어떤 눈물일까? 경제면에서 눈물 나는 기사 많습니다, 요즘. 이번엔 기름값입니다. 경유차, 디젤차 몰고 계신 분들, 요즘 주유소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휘발유가 1,639원인데 경유는 1,859원, 사진상에. 어제 저는 지나가다가 휘발유 1,500원대도 봤는데 경유값은 1,800, 1,900원대도 봤습니다.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 휘발유와 경유의 단가 차이가 역대 최고라는 겁니다. 경유차 오너분들 눈물 나는 기사입니다. 국내의 차 10대 중에 4대가 아직도 경유차라는 비율을 보면 정말이지 많은 분들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전쟁 탓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기적. 서울신문 23면에 쓰고 있는 기사 기적 함께 보시죠. 결전지 첫발 벤투어 도하의 기적을 꿈꾼다. 월드컵 16강의 꿈을 품고 우리 대표팀이 카타르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막판에 극적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부상이 완쾌되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하의 기적 온 국민이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